안녕하세요, 게임꾸러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세가 세턴 명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 그 이세계의 삼촌이라고 해서 좀 나온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알게 됐어요. 무슨 세턴 매니아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턴 독자 레이스라고 해서 뭐 세턴 게임 인기 순위 리스트가 나온 걸 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친구랑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리스트에 있는 게임들이 아, 글쎄 이게 한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 게임들이 많은 거예요. 뭐 미연 씨 같은 거. 그래갖고 이러저러 해서 야, 우리가 그냥 한국판 베스트 게임 리스트 만들자라는 합의가 도출이 됐고, 결국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하다 보니까 서로 추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거의 액션, 슈팅인데, 친구는 죄다 RPG 시뮬레이션인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그냥 따로 만들어. 대신에, 동시에 올리면서 일정 타이틀만 똑같이 하자고 해서, 제목도 정했습니다. 친구와 추억을 대결한다를 줄여서, 친추대라는 시리즈를 만들기로 했고요. 친구의 채널명은 마빈이 게임 이야기이고, 제 영상이 업로드 될때 동시에 친구 채널에도 같이 업로드가 될 거예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베스트 순위가 액션이나 슈팅 위주가 될것 같고, 형은 RPG 시뮬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둘이서 웬만한 게임들은 다 언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위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위는요, 바로 소닉으로 유명한 소닉팀의 나이츠와 버닝 레인저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게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이츠는 그냥 하늘에서 뺑뺑이만 도는 것 같고, 버닝 레인저는 이제 일본어 모르면은 진행이 힘들다 보니까 둘다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소닉을 만든 소닉팀의 후속작으로서 언급은 안할수 없고, 나중에라도 또 이제 뭐 세턴 미니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은 100% 들어갈 애들이거든요. 그래도 나이츠가 음악은 좋았죠. 거의 뭐 세턴 게임 음악 순위로 봤을 때 최상위권에 들어갈 게임이라고 보고요. 버닝 레인저는 뭐 보석을 하나라도 먹고 있으면 뭐 죽지 않는 그런 소닉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이용해서 뭐 색다른 게임이 나왔다? 딱이 정도? 그리고 이 게임에 이제 추억이 있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어렸을 때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하더라도 뭐 조작이 어느 정도 익숙하시겠지만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다? 근데 이걸 지금 한다? 앞에서 아머드 코어 패키지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나온 3D 게임이 하나의 방향키로 조정하던 시절이라서 스트레스만 받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 게임을 안 했는데 지금 한다? 조작에서부터는 미칠 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 추천할 수가 없고, 어쨌든 슈퍼 알라딘 뭐 메가드라이브에서까지만 해도 소닉이 정말 대표적인 게임이었는데 세턴으로 나온 후속작들은 사실상 큰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언급은 해야 될 게임들 베스트 20위에 올려봅니다. 자, 19위는 드래곤볼 Z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세턴으로는 두 개의 작품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진무투정과 위대한 전설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솔직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절대 추천작이 아니에요. 그래도 언급하는 이유는 저는 32비트로 발매된 모든 드래곤볼 Z 게임들을 하면서 아, 드래곤볼 Z 게임들은 이제 다 죽었다. 반다이 이들이 판권 이용해서 게임 팔아먹을 생각만 했지 게임 퀄리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드래곤볼은 만화도 끝났고 게임도 끝났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정확히는 뭐 드래곤볼만 그랬던 건 아니고 그 당시 뭐 반다이가 내놓는 뭐 애니메이션 기반의 게임들 뭐 죄다 쓰레기였죠. 세턴판 뭐 슬램덩크도 그랬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지금에 와서 이런 영상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추억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재밌어서 추억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어이가 없어서 추억이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래곤볼 Z 시리즈를 추억의 쓰레기 반다이 시리즈가 아닌 19위로 선정해 봤습니다. 자, 18위는 펜저 드래곤입니다. 세턴 초기에 발매된 게임으로서 세턴 사면 이제 공통적으로 사는 게임들이 몇개 있었죠. 그게 이제 뭐 펜저 드래곤, 뭐 버츄얼 파이터 1, 데이토나 USA 뭐이 중에서 최소 한 개는 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그나마 할 만했던 게 펜저 드래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1스테이지 시작할 때그 음악 도입부와 연출은 지금 봐도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뭔가 이 스테이지부터는 생각나는 게 없어. 그래서 비슷한 게임으로 저기 뭐 슈퍼 패미컴으로 나온 스타폭스라는 게임도 있는데 그 게임도 1스테이지는 뭔가 되게 멋지거든요. 근데 2스테이지부터는 손이 안 가. 초반부는 되게 신경을 써서 만드는데 뒤로 가면은 뭔가 이렇게 힘이 빠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펜저 드래곤이 세턴 초기에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게임은 맞는데 뭐 추천할 정도의 명작 정도는 안 되는 그냥 평작 그 정도 게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세턴 하면은 생각날 수밖에 없는 팬저 드래곤을 저는 18위에 올려봤습니다. 자, 17위는요, 세턴 한글화 소프트 4종이 되겠습니다. 자, 1996년 4월 11일 우영이라는 한 중소기업이 세턴용 한글판 미스트를 발매했었습니다. 그리고 잡지를 통해서 추후 많은 작품들을 한글화 할 거라면서 미스트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1997년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경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사실상 경제가 망해버린 이제 IMF 시기가 오면서 우영도 사업에 차질이 생겼는지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가 분들은 알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과거 한국에도 정식으로 한글화 자막에 더빙까지 노력을 했던 회사가 있었다는 걸 알리고자 순위 17위에 넣었습니다. 하늘이야? 어? 누구야? 아, 누구야라니? 뭐야, 이해지하냐? 미소부지! 자, 16위는 수호연무 풍운제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호연무 풍운제기, 혹시 이 제목 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아마도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건데요. 왜냐하면 솔직히 스트리트 파이터나 킹 오브 시리즈에 비하면 이 게임은 사람들 사이에 뭐 언급될 일이 없는 그냥 조용히 망했던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전작인 수호연무는 오락실 버전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후속작인 이 수호연무 풍운제기는 콘솔 중에 세턴에만 발매가 됐어요. 그래서 인지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설명은 이 정도만 하고 제가 이 게임을 16위에 올린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파이터즈 히스토리 미조구치가 나옵니다. 근데 거의 무한에 가까운 콤보와 초필살기가 아무 때나 막 나갑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전 게임을 잘 못하는 막버튼 유저다 보니까 커맨드가 복잡하지 않으면서 버튼을 눌러도 멋지게 이렇게 기술들이 나가는 게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취향에 정말 딱 맞는 게임이 바로 이 수호연무 풍운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5위는 악마성 드라큘라 X 월아의 야상곡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아의 야상곡을 플스판으로 아주 재미나게 즐겼기 때문에 이 게임은 이제 플스 대표작으로만 뽑으려고 했었는데 아, 이 세턴판의 추가 요소가 너무나 강력하기에 세턴판도 베스트 순위에 넣게 됐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카드를 사용한 뭐 기본 플레이는 플스판이 훨씬 쾌적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세턴판에서는 마리아라는 추가 캐릭터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알카드를 이용해 플레이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느낌으로 이 게임을 또 즐길 수 있단 말이죠. 거의 뭐 무적 캐릭터로 무쌍을 하는 게임이 돼버렸달까요? 혹시라도 월아의 야상곡을 아직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세터판 마리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악마성 월아의 야상곡을 느낄 수 없을 테니까요. 그 정도로 마리아는 강력합니다. 자, 그리고 14위는 뱀파이어 헌터 다크스토커즈 리벤지입니다. 이 게임은 제가 앞에서 이제 폴리메가 설명했을 때도 나온 게임이죠. 제가 중3인가 고1인가에 회색 세턴을 한번 샀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세턴을 한번 정리하고 그 돈으로 이제 소니 CDP를 샀었거든요. 근데 평생 게임하던 놈이 게임을 안 하니까 게임 금단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을 할 수 없으니까 뭐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아주 추운 겨울에 제가 흰둥이 세턴 나왔을 때 다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세턴은 이제 복사 CD가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흰둥이 세턴 중고를 가져오면서 정품 CD 두 장을 가져왔는데 그게 바로 이 다크스토커즈 리벤지하고 크리스마스 나이츠였어요. 나이츠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 게임은 안 하고 이제 음악만 틀어서 들었던 것 같고 이 다크스토커즈는 로딩도 짧고 오락실 느낌이 팍팍 나서 꽤 긴 시간 동안 재밌게 정말 즐겼었던 것 같아요. 자, 13위는 그란디아와 샤이닝 포스 3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제가 베스트 게임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저는 이 게임을 지금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순위에 올린 이유는 첫 번째, 제가 비록 게임을 하진 않았지만 세턴 관련해서 RPG 하면은 그란디아와 샤이니코스 3는 항상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이번에 일본판 독자 레이스에도 그란디아가 2위인가 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게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 한 2012년경? 지금 여러분들이 즐기고 계신 16비트나 32비트 한글 패치된 RPG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싸이제로님께서 한 6년 동안 국내 돌아다니고 있는 유명작들 한 80%는 혼자 다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 어떤 진상으로부터 이제 안 좋은 메일을 받으셔서 활동을 중단하셨었거든요. 그게 좀 참 아픈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그 한글화된 작품 중에서 그란디아와 샤이니코스도 싸이제로님께서 작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약간 세턴 팬들이 다시 살아 올라와서 세턴에 대한 추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옛날에 세턴 그냥 진짜 버려진 게임기였거든요. 그런 비인기 기종에 한글화까지 하셨다는 거 이거 웬만한 애정이 없이는 못하는 건데 그래서 싸이제로님의 노고에 감사하고 기억을 하고자 이 게임을 특별히 13위에 올렸습니다. 12위는 소닉 R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베스트에 넣으면서 저 같은 추억이 있으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세턴 쪽은 거의 없고 PC판으로 나온 소닉 R을 해보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세가가 이제 세턴 나오던 90년 말기 시절에 PC 쪽으로 많은 게임을 이식했거든요. 그래서 뭐 버파2라든가 버철카 거기에 소닉 R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90년대 말 이제 2000년도 초 PC로 깔렸던 게임들이 정품을 깔았던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뭐 조립 PC 사면 뭐 아저씨들이 서비스로 깔아줬던 거 뭐 그런 죄다 저용량 리퍼전 뭐 그런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소닉 R이 그때 추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운드를 못 들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근데 이 게임의 진가는 사운드거든요. 제가 이 게임을 12위에 올린 이유, 음악성이 세턴 넘버 1입니다. 게임성은 뭐 이 시절 3D 게임들이 다 그렇듯이 그냥 그렇습니다. 추억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뭐 건들 수도 없을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하지만 음악은 와 지금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멋질 수가 있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좋아요. 게임하는 건 제가 추천 안 드리겠지만 기회 되시면은 소닉 R 해갖고 OST 한번 들어보시는 거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자, 11위는요, 파이터즈 메가믹스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26년 전, 1997년에 세가 전략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세가에서 두 가지 발표를 하죠. 바로 세턴판 버파3와 파이터즈 메가믹스였죠. 버파3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세턴으로 발매가 안 됐죠.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세턴에서 그동안 버파3라고 해서 사진 4개가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파2에서도 제대로 구현을 못했던 배경이 살아있다든가 뭐 이런 것만 봐도 이건 세턴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래픽이거든요. 나중에 뭐 알려진 사실이지만 PC 에뮬레이터에서 버파3를 저해상도로 돌렸을 때 화면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략 발표에서 발표했었던 파이터즈 메가믹스는 발표대로 제대로 나왔죠. 네, 제대로 나왔죠. 문제는 이 파이터즈 메가믹스가 세가에서 정식으로 내놓은 게임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의 저퀄리티 그래픽과 말도 안 되는 밸런스 붕괴형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거는 악몽이다. 충격적인 쓰레기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과 비록 세턴의 버파3는 못 나왔지만 이 파이터즈 메가믹스에서 버파3의 기술을 연습할 수 있기에 버파3에 대한 대리만족을 뭐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뭐 상상치도 못한 캐릭터들이 나오는 게 너무 웃겼다 라는 식으로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는 등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던 게임이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어그로는 잘 끌렸는지 뭐 판매량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뭐 어이없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게임이 되겠고 저의 세턴 베스트 11위에 올리게 됐습니다. 자, 10위는 가디언 히어로즈가 되겠습니다. 이번 친추대 시리즈 첫 영상을 만들게 해준 바로 그 게임이죠.
원래는 이 게임이 제 추억 보정 기준으로 베스트 4위였거든요. 근데 밀려서 지금 10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회색 세턴을 구매할 때 이 게임을 같이 구해서 했었는데 그때는 할 게임이 너무 없어서 그랬나? 가디언 히어로즈 정도면 꽤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해보니까 생각보다 게임 분량이 그냥 적은 것도 아니고 너무 적은 거예요. 심지어 이제 중간에 설명이나 대화도 엄청 많고 그런 것까지 다 빼면은 정말 시작에서 엔딩까지 7플레이 타임으로 한 20분? 20분이면 한 판 다 깨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투라도 재미있으면 모르겠는데 스토리 모드 기준으로 나오는 적들의 패턴도 되게 단순하고 지금 보니까 종류도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게임이 나왔을 당시에는 멀티탭 꽂아갖고 뭐 4인 모드가 된다든지 뭐 대전 모드에서는 뭐 6인으로 난타전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던전 시리즈보다 앞서서 마법 기술을 이제 사용하는 시스템 같은 걸 보여주는 등 분명히 특별했던 게임이 맞는데 글쎄요, 이번에 제가 다시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 스토리 모드가 너무 부족한 감이 많았어요. 뭔가 되게 휑하고 지루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개인적인 평가 점수는 원래대로라면 이제 거의 펜저 드래곤급 한 18위 정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 이제 또 한국에 가디언 히어로즈에 대한 추억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에 제가 10위로 최종적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세가사탄 시로! 자, 9위는 세가타산 시로 진검 유희가 되겠습니다. 이 게임도 좀 매니악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이제 세턴과 플스와의 전쟁에서 어디가 승리했습니까? 아니 뭐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또 세턴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역사는 예, 플스의 승리로 돌아갔었죠. 그렇게 이제 플스의 승리로 돌아갔던 시점에 세가에서 마지막 발악이었을까요? 세가타 산시로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때 나왔던 게임들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홍보 내용이 되게 웃겨요. 하얀 도복을 입은 나이 먹은 아저씨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꼬마들에게 막 세가 세턴 하라고 막 넘어뜨리고 있고 클럽에서 이제 남자 여자들이 막 춤추고 있는데 밖에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세가 세턴을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막 이런 식의 개그 코드가 섞인 하지만 한편으로는 망해가는 세턴을 어떻게라도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좀 재미난 CF 시리즈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CF가 다 방영되고 나서 세가가 뭐 의뢰를 했겠죠. 세턴에는 데스크림존이라는 최악의 이제 똥게임으로 유명한 일명 데스사마라는 게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가가 데스사마를 만든 이콜이라는 제작자에게 이 세가타 산시로 진검유희를 또 제작을 의뢰한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은 세턴 최악의 게임을 만든 제작사에게 세턴이 망해가는 CF 모음집이 담긴 게임을 만들게 한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들어있는 게임들은 허접한 게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9위로 정한 이유는 뭐 이런 상황 설정이 되게 웃기기도 하지만 제가 이 게임을 처음 접했을 시기가 딱 지금 정도의 연말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 고3이었고 아마 수능이 끝나고 나서였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점수는 형편이 없었고 그때 뭐 가고 싶은 대학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세가타 산시로를 하면서 그냥 어이가 없으니까 진짜 게임 유치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약간 좀 웃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 시간이 지나서 신기하게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다. 아마 그냥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인데 그냥 게임이 어이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웃었던 게 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나? 어쨌든 그냥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라서 이거를 9위에 올려봤습니다. セガタ三四郎は君たちの心に真剣遊戯セガサターン。자, 8위는 통곡 그리고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한 90년대 중반쯤이 되겠죠. 그 당시 이제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모르겠는데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기 PC 게임들 같은 거 있잖아요.
서로 이제 막 복사해주고 복사받는 식으로 공유하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제일 유명했던 게 뭐 삼국지 시리즈, 삼국지 3, 그리고 이제 엘프사가 만든 약겜 시리즈였거든요. 그리고 그 약겜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게 뭐 다들 아실 뭐 동급생 시리즈, 드래곤 나이트 시리즈 뭐 이런 것들. 저는 당시 한 중학교 2, 3학년 됐던 것 같아요. 14살, 15살. 솔직히 처음에 이제 야한 그림 보려고 이런 게임들을 했었는데, 아, 이 게임들 해보니까 캐릭터들 간의 대화도 재밌고 게임성도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림체도 되게 이뻤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건지 결국 나중 가서는 가정용 콘솔로 다 이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엘프 게임 중에 하나였던 그 유작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가정용 콘솔로 이식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리 뭐 내용을 수정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가정용 콘솔용 내용으로는 부적합했던 것 같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내용이 좀 많이 과격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유작은 가정용 콘솔로는 이식되지 못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유작의 그림을 담당했던 요코다 마모루라는 사람이 세턴판 통고 그리고의 작화를 맡고 플레이 방식도 유작과 비슷하게 나온다는 이제 게임 기사를 잡지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 게임만큼은 내가 꼭 나오자마자 구해서 플레이를 하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구해서 잡지에 공략된 루트를 따라가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유작이 이제 너무 세서 그런가? 통곡은 약하더라고요. 뭔가 좀 메가리가 없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사실 뭐 이 게임을 지금 파리로 소개하고는 있지만 정확히는 유작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거고요. 유작 팬들은 뭐 굳이 할 필요 있나 싶은 게임 파리 통곡이 되겠습니다. 자, 7위는 썬더포스 5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세가가 이제 게임기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지 예전처럼 지속적인 시리즈 게임을 내고 있지 않은데, 메가드라이브나 세턴 같은 게임기 사업을 할 때 하드웨어를 견인하는 장르별 대표작들이 있었거든요. 액션은 뭐 소닉 베어너클, RPG는 뭐 샤이닝포스, 판타지스타, 슈팅하면 바로 이 썬더포스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썬더포스5의 경우도 세턴 독점작은 아니고 나중에 가서 플스로 이식이 된 것 같더라고요. 세턴이 망해서 뭐 판매량이 적었던 걸까요? 어쨌든 저한테 이제 썬더포스는 세가 게임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저는 이 게임을 세턴 대표작으로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썬더포스5보다는 4를 너무너무 재밌게 해서 나중에 썬더포스 4편에 재미난 썰을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이제 5 해보니까 아무래도 뭐 초기 이제 3D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픽이 좀 많이 구려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썬더포스 특유의 멋진 배경음악과 박진감, 그런 거는 여전히 살아있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6위는 디피어가 되겠습니다. 플스로 바이오하자드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 조작을 해보고 나서 아,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게임은 망했다, 이거는 쓰레기다 라고 이제 애들한테 말하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망하긴 개뿔, 잡지 인기순위에 맨날 올라오고 뭐 초대박이 나서 지금은 이제 뭐 캡콤의 대표작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발매되고 한 2년 후 늦게나마 이제 바이오하자드를 접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고2나 고3, 뭐 여름방학이었을 겁니다. 바이오하자드를 이제 구해서 찐득히 플레이해서 이제 엔딩까지 보고 저는 이렇게 느꼈죠. 이야, 바이오하자드는 인생 게임이다. 그 이후로 이제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에 미쳐서 바이오하자드 관련된 게임이나 약간 비슷한 장르들을 정말 막 미치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바이오하자드 비슷한 게임들 막 이거저거 다 하다가 세턴까지 와서 바이오하자드 비슷한 거 없나 찾아보다가 나왔던 게 이제 이 바로 디피어였던 거죠. 당시에는 이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할만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글 패치된 게임으로 해보니까 대화도 꽤 웃기더라고요. 미드에 나오는 흑인들 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기어조보드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나온 지 오래돼서 이거 조작도 불편하고 추천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혹시라도 뭐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세턴으로 나온 디피어 한 번쯤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추천해봅니다. But on the condition that you give me my vacation 1 week earlier, then I'll take you around the Navy area wherever you want. Okay, I'll see to it you get topside earlier. All right, I gotta get out of here. This place gives me the creeps. 오네사, 아리오스카. 네, 욕했대요.
スーパーイナズマキック。なんだと。자, 5위는 슈퍼 로봇 대전 F 완결편이 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쉬는 시간에 이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고딩 동창이 그 당시 이제 게임 잡지를 들고 와서 저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게임 꾸러기야. 세턴판 슈로데 F에 에반게리온이 나온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슈로데는 옛날 로봇 나오는 게임 아니었어? 최신 만화 에반게리온이 이번 F에 나온다고? 와 대박! 이러면서 서로 놀랬던 추억이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딩 때 하만칸까지 다 잡고 이제 세이브해서 F는 클리어를 했었는데 완결편 나왔을 때 이어서 하려고 하니까 세턴 세이브가 날라갔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안 하다가 이번에 베스트 순위 뽑으면서 F 완결편까지 모두 클리어를 했습니다. F는 이제 제가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뭐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이번에 완결편 해보니까 야 난이도가 이거는 미쳤는데? 아니 이게 치트 없이 가능한 게 맞나요? 이거는 진짜 와 제가 하도 이게 진행이 안 돼서 애플 코드 써가지고 돈만 한 2천만 원 발라서 게임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00만 원 주는데 야 100만 원 갖다가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2천만 원 발라갖고 시작을 했는데 와 그래도 쉽지 않아. 뒤로 갈수록 계속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버티고 버텨서 나중에 한 70화 가니까 이데온 파워가 완전히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데온 건 몇 병기로 제가 학살하고 다니는데 아 여태까지 받았던 스트레스가 진짜 확 풀리더라고요. 역대 슈로데 시리즈 중에서 가장 세다는 최강 몇 병기가 바로 이거였구나 감동하면서 플레이를 마쳤습니다. 아 F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추천도 못하겠어. 이데온 나오기 전까지 아 난이도가 너무 사악합니다. 뉴로 가속기 자동 바이오닉 콘덴서 아마테임 요가이 이데노 뉴소 안테 우센소 이데온 간가 자, 4위는 레이어 섹션이 되겠습니다. 제가 고딩 때 세턴을 한 사타파라타를 3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당시 이제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 2학년, 뭐 3학년 시절이어서 어차피 게임기가 있어도 게임을 많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학교까지 이제 통학 시간도 되게 먼 편이었고 학교에서 이제 야자도 해야 하다 보니까 차라리 뭐 음악이나 듣자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세턴을 팔아서 그 당시 애들이 많이 들고 다니던 뭐 소니, 아이와 파나소닉 이거 중에서 저는 이제 소니 CDP를 구매했었죠. 기종은 D777이었습니다. 되게 얇은 그런 CDP였고 그렇게 CDP를 사고 나서 이제 CDP 샀으니까 막 이제 CD 막 이거저거 다 넣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세턴이나 플스 같은 거 보면은 초기에 나온 게임들이 오디오 트랙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많이 들었던 게 뭐 철권 언도 많이 들었고 리치레이서도 많이 들었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오늘 소개해드릴 이 레이어 섹션 되겠습니다. 레이어 섹션이 되게 이제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음악을 듣다 보면은 저 우주에 나 혼자서 이제 막 고독하게 싸우는 그런 분위기랄까? 현실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주 공간으로 내가 간 느낌? 미친 소리 같은데 어렸을 땐 진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섹션이랑 이제 동시에 나왔던 같은 회사 타이토 거죠. 다라이어스 외전이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음악도 좋습니다. 그건 되게 막 몽환적인 느낌.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라이어스나 레이어 섹션 만든 타이토가 준타타라는 게임 전문 작곡팀이 따로 있었고 음악을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어레인지 앨범도 있고 일본에서는 뭐 콘서트도 할 정도로 팬층도 있었던 전문팀이었더라고요. 글쎄요 뭐 저같이 뭐 옛날 게임 CD 음악 같은 거 이렇게 CDP 넣어서 뭐 들으셨던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녁에 야자 끝나고 한 11시 됐던 것 같아. 그럼 어두운 버스 뒤편에서 눈 감고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아 정말 그 스트레스 받던 고딩 시절 딱 벗어나서 그냥 우주로 날아가는 듯한 잠시나마 그렇게 힐링을 할 수 있었던 추억의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3위는 레이디언트 실버곤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게임을 이제 현역 시절에 못 해봤거든요. 그냥 이 게임이 뭐 트레저사 작품이고 세턴 말기에 나와서 수량이 적어서 레어이고 비싸고 이런 것만 알고 있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세턴 베스트를 준비하면서 명작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긴 하자 해서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해봤단 말이죠. 와, 근데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 잘 만든 슈팅 게임이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웬걸. 기존 슈팅 게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과서 같은 방식 있잖아요. 그런 걸 싹 뒤집어 엎는 그런 게임이었던 거예요. 보통 이제 슈팅 게임 같은 거 보면 앞에 좀 쪼무레게 나오다가 끝에 보스 나오고 뭐 클리어하면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쪼무레기는 거의 없고 하나하나가 다 보스전이랄까요? 각양각색의 화려한 보스들이 연속으로 나오는데 한 20마리 됐던 것 같아.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수들 기준으로 한 대도 안 맞고 막 한 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스토리가 있는 슈팅 게임 같은 느낌이랄까? 분량 일단 엄청 낮고, 그리고 무기 업그레이드. 보통 이제 슈팅 게임 같은 거 보면 특정 적을 죽인다거나 혹은 뭐 연속으로 나오는 적을 죽였을 때 파워업 아이템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이게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왼쪽에 올라가는 여러분 경험치 점수 있지 않습니까? 적들을 죽였을 때 그 점수 자체가 여러분의 레벨 파워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적들을 죽여서 일정 점수가 올라갈 때마다 왼쪽에 무기 레벨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일반 공격, 그냥 화면 속에 나오는 적들을 막 죽였다,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적들을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있는데 한 가지 색깔만 콤보식으로 죽이는 거지. 그러면은 점수가 엄청나게 팍팍팍 올라가요. 그러면서 레벨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다 죽이고 있는 거지. 처음에 나처럼. 와, 신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점수를 경험치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서 추억은 없지만, 야, 이거는 진짜 게임성, 뭐 연출력, 사운드 정말 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게임을 3위 올렸습니다. 자, 2위는 버추얼 파이터 2입니다. 자, 버파2 얘기하면서 정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데, 여러분은 동네 오락실에서 버파2 아케이드 버전을 보신 적이 있어요? 뭐 버파1이고 버파2고 막 오락실에 나왔을 때 충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살았던 동네가 이제 좀 가난해서 그런가 집 근처 오락실에서 버파 시리즈를 본 적이 없어요. 아, 물론 좀 시간 지나서 뭐 한 몇 년 지나서 막 몇몇 곳 막 구석에 있는 거 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스트리트 파이터나 뭐 킹 오브처럼 이게 흔한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 버파2 딱 한 번은 본 적 있어요. 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노량진에 한샘학원 있단 말이에요. 그 한샘학원 앞에 오락실 하나 있더라고. 거기 중간에 버파2 있더라. 그거 말고는 일반적인 동네에서는 버파2는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 동네 근처에는 안 들어왔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은 막 인터넷에서 버파2 봤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동네에서 못 봤잖아요. 그래서 왜 나는 우리 동네 안 보였지? 그래서 좀 이렇게 이거저거 검색을 해보니까 버파2가 이제 나왔던 모델2 기판이 엄청 비쌌던 거예요. 일본이랑 미국 가격 같은 거 환산해보니까, 이것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 결론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1995년 기준 버파2 돌아가던 모델2가 우리나라 가격으로 1,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나 뭐 SNK 네오지오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최신판 기준으로 아마 최대 100만 원? 근데 그 당시 이제 또 복제 기판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복제 기판 같은 건 뭐 한 50만 원까지 다운되겠죠. 그럼 봐봐요. 그냥 일반적으로 버파 기계가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스트리트 파이터나 네오지오 게임들 하나 돌아가는데 100만 원, 10배잖아. 이런 오락기를 일반 동네에서 이렇게 많이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 물론 이제 어렸을 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버파2를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지역은 정말 그 동네가 잘 살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유명 오락실 지역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오락실에서는 버파에 대한 이제 경험이나 추억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세턴으로 이식된 버파2를 했을 때 뭐 감동을 받았다거나 혹은 오락실보다 이식이 딸려서 뭐 실망을 했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게임 자체로 봤던 것 같아. 그냥 재미있었고, 제가 뭐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버파 기술들도 이때 세턴판으로 연습을 해서 다 완성이 됐던 거고. 자,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1위는요,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5가 되겠습니다. 자, 90년대 오락실 좀 다녔다 하는데 킹오파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락실 가면 최고로 인기 많은 게임 중에 하나였죠. 그만큼 이제 킹 오브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 저같이 게임 못하는 사람들은 좀 하다가 누가 잘하는 애가 있잖아요? 아, 그럼 바로 줄 거니까 뭐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좀 이렇게 마음에 한이 맺혔었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세턴으로 킹 오브 95가 이식된다는 뉴스를 본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식된 오락실 게임들을 보면 중간에 막 로딩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맥이 끊기는 감이 있는데 세턴판은 뭐 특이하게도 무슨 롬팩을 달고 나오는데 로딩 없을 거라는 거야. 별 기대도 안 했어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팩을 구해서 세턴에다가 딱 플레이를 해봤지. 와 근데 이거 그냥 오락실인 거야. 로딩이 있긴 있는데 아 이 정도면은 거의 로딩이 없는 거였어. 사운드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16비트 슈페나 막 메가드라이브용 다운이식 게임들 그리고 32비트 뭐 플스나 세턴 나온 로딩 게임들 이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오락실이었어요. 자 앞에서 보여드린 버파2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오락실보다 다운이식이었잖아. 와 근데 세턴판 킹오브는 진짜 오락실이었어. 오락실은 똑같은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세가에서 나온 회색 스틱 말고 검은색에 이제 녹색봉 달린 호리스틱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세턴판 킹오브 같이 하면은 진짜 완전 오락실. 집에 와서 세턴 킬 때마다 막 마음이 설렜던 것 같아. 야 이 재밌는 킹오브 95를 내가 무한으로 할 수 있다고? 요거 하면서 제가 아까 4위로 소개했던 그 레이아 섹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음악도 음악인데 약간 오락실 느낌 나거든요. 로딩이 거의 없어. 두 개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나중 가서 96, 97도 이식됐잖아. 근데 얘네는 전용 램팩도 아니고 3메가 램팩도 아니고 1메가 램팩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막 로딩도 좀 길어진 것 같고 그냥 목소리도 좀 이렇게 음질이 낮아.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다운이식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6, 97보다 95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진짜 킹오브 95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세턴 뽕 뽑았어 그냥. 자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제 인생 추억 속 세턴 베스트 20 다 소개해드렸고요. 소개는 못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추억이 있을 법한 게임들 제가 또 한번 또 모아봤거든요. 뒤에서 한번 있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인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